북촌 불법 그 도살장을 네. 어쩌다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금요일 날 이제 퇴근 후에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유기견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2시간 동안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아이가 도저히 제 손을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야지 하고 이제 차를 타려는 순간에 수십 아이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7, 8, 9, 10, 11, 12, 13, 14, 15. 아니, 개들을 여기서 죽이셨어요? 네. 어떻게 해요? 심장 매달고. 목에 매달았죠? 매달고, 폐제 심장. 이제 상사지 못했다. 와, 이게 엄청 힘들었겠다. 아, 괜찮아. 몇 달 전 불법 개 농장을 발견한 주인공을 만난 제작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봉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사 최근호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특수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호 씨는 생명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한데요. 늘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렸던 터라 직접 목격한 불법 개농장의 처참한 실상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하느님이 원망되었어요. 왜 이 아이들 이렇게 살 바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냐하면 거기 환경이 정말로 처참합니다. 정말로 처참합니다. 스물 한 마리가 아닌데? 저기도 있네. 뜬장에 갇힌 개는 모두 37마리. 거기서 약 50년 이상을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뜬장들이 다 기울어져 있었고요. 한 뜬장에 5아이, 한 뜬장에 2아이, 한 뜬장에 6아이들이 이렇게 목줄에 매져 있는 채 그 음식물 쓰레기, 빨간 국물, 뭐 이쑤시개, 비닐봉지, 면봉, 그리고 조개 껍데기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고요. 아니, 개들을 여기서 죽이셨어요? 네. 몇 마리나요? 미팅은 아주 오다시고. 개들을 키운다고 신고하신 건 아니고 염소 가축으로. 무려 57년간 불법적으로 운영된 개농장. 선생님은 농장주를 오랜 시간 설득한 끝에 37마리 개들의 소유권 포기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옥천군에서는 이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요. 동물보호소 공간이 없습니다. 잔혹한 도살의 위기는 면했지만 갈 곳이 없는 녀석들은 뜬장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얼마나 오랜 시간 이곳에 있었던 건지 대부분 날카롭고 예민한 모습. 가까이에서 본 개들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엄청 꽉 쪼 있어요. 예. 살 파고들 정도. 살 파고들 정도에. 녹이 쓸어서 지금 여기가 안 됩니다. 지금 원래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묶여 있는 아이들. 무슨 이런 거를 내놨어. 미쳤나봐. 괜찮아. 아파서 그랬구나니까. 아파서 그랬어. 개 농장의 좁고 낡은 뜬장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도 있었는데요. 제가 어쨌든 그 전에 입양을 잘 보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2, 3개월 된 아이들, 저 아이들, 8아이들은 내가 살려보자 라는 그냥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한테는 너무 미안했지요. 지인의 마당을 빌려 임시 보호소를 마련한 선생님은 강아지 8마리를 구조했습니다. 나와도 돼. 나오세요. 옳지. 그래, 아유, 땅 처음 밟아보지.
돌아왔다. 아유, 좋아, 좋아. 좋아 죽겠지. 아, 처음으로 개별 밥그릇에 밥 먹는 순간이구나. 아가 이빠야. 아가 이빠야. 구조는 못했지만 뜬장에 남아있는 개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선생님. 매일 사료와 물을 들고 개농장을 찾아갔습니다. 아이 예뻐요. 제가 구조할 아이들은 구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5월 말까지 아이들이 남아있으면 이제 안락사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곳에 구조 요청도 했지만 동물보호센터는 이미 포화 상태. 또다시 위태로워진 생사. 물 좋지. 미안하다. 좋아서 꼬리 흔들어. 좋아서 꼬리 흔들어. 너무 답답했어요. 가슴이 진짜 미어질 정도로 답답했고 개인적으로 다 구조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예. 아이들 모두 다 안전한 곳으로 제가 이동시켰습니다. 선생님은 뜬장에 남은 개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임대가 가능한 땅을 수소문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안락사 이틀 전에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게 된 개들. 무서워하네. 동물보호단체가 구조한 6마리를 제외하고 선생님 혼자 무려 31마리를 구조. 그렇게 불법 개농장의 37마리 개 전원은 뜬장에서 벗어나 새 삶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자. 임시보호처 기숙사로 가자. 가자. 그렇지. 좋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건 나가자. 나가자. 구조 후 선생님의 삶도 달라졌는데요. 학교에서 퇴근을 하면 임시 보호처로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손으로 똥하고 이 손으로 쓰다듬습니다. 빼들어. 그때 뭐 이렇게 솔직히 막 어지럼증이나 막 이제 중간에 쓰러진 경우도 한번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구조하고 임시 보호하고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한 아이기 때문에 뭐 놓을 수가 없었죠. 힘들어도 해야죠. 예. 선생님의 헌신으로 좁은 뜬장에 살던 개 농장 구조견들은 든든한 보호자도 만났는데요. 넓은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기는 기본. 아이고 아이고 조심 좀 해. 오 잘하는데 물어. 수영장에서 물놀이도 즐긴답니다. 잘하네 머리. 한 마리 입양도 녹록치 않은데 지난 9개월간 25마리에게 가족을 선물한 선생님.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건 두 번 다시 아픈 경험은 하지 않길 바라며 그 누구보다 열과 성을 다해 입양자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늙어도 돌봐주세요. 당신과 함께 나이 같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5개명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제가 한 줄기 빛이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러 아이들을 구조하게 되었고요.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게 되었습니다. 구조부터 임시보호, 입양까지 순탄치 않았던 지난날. 그래도 행복한 견생 2막을 시작한 녀석들을 보며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우연히 불법 개농장을 발견한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선생님은 퇴근 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구조견을 보살폈는데요. 저녁이 있는 삶은 반납한 지 이미 오래라고요. 지금 개도살장에서 제가 약 30 아이들 구조를 해서 지금 약 25 아이들 입양을 보냈는데 지금 아직 입양을 가지 못한 6 아이들 있는 임시보호처입니다. 구조견 돌봄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 원래 안 그랬어요. 원래 저 문 친구예요. 그 제가 4월 5월 달에 장야리 도살장에서 이렇게 직접 가서 아이들 사료랑 물 챙겨줬을 때 이 친구 입질하고 막 짖었던 친구인데요. 좋아서 버린다. 괜찮아. 지금 깨구리 됐어. 깨구리 엿새 수컷이고요. 네. 지금 조금 이제 보면요 잘생기진 않았는데요 멋있게 생겼어요. 독특해. 엿새 몇 바야? 엿새 여한나 여한나. 한나 괜찮아? 응? 야 눈곱 좀 떼자 한나야. 뜬장이 살던 시절 요셉처럼 경계가 심했던 요한나. 여한나 여한나. 이제는 선생님의 장난을 받아줄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여한나. 의안이 의안 괜찮아. 의안이 중성화 수술 되어 있고요. 암컷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수술 부위에 여기 수술 부위 보이시죠? 수술 부위에 소독액 뿌려주고. 의안이 잘했어. 입양을 보내기 위해선 기생충 치료나 중성화 수술 같은 병원 검진도 필수.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선생님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웠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구조부터 임시보호, 입양까지 어떻게 홀로 다 해내신 건지. 아,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남아있는 6마리가 모두 좋은 가정으로 입양 갈 때까지 선생님은 이 일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요. 자, 토마스. 너희들 진짜 든든하겠다. 견사 청소와 식사 배분을 마친 후 한파에 대비해 월동 준비 돌입. 포근한 이불을 깔아주는데요. 애들이요, 여기 개집에는 안 들어가요. 도살장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그 갇혀 있는 거를 폐쇄적인 거를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집안이 아니라 여기 밖에다 깔아주는 거예요. 거의 안 들어가요, 잘. 이 친구 토마스 겁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 있는 여섯 친구들이 만드는... 예, 겁이 가장 많아요. 예. 아직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토마스. 괜찮아. 괜찮아. 가실게요. 여기 있으면 애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 해서 안 좋을 것 같아요. 아재. 미안해. 지금 겁이 많아요. 아유, 야, 윤순아. 윤순이도 토마스처럼 겁이 많지만 사람 손길에는 입질 한번 한 적이 없는 순둥입니다. 윤순 괜찮아. 아유,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우리 윤순이. 괜찮아. 그래서 패딩 입기도 가뿐하게 성공. 자, 하고 얘 풀어주겠습니다. 이 친구 이제 날라다닐 겁니다. 가. 야, 누구해. 그냥 날라다녀요, 얘들. 어머, 겁 많던 윤순이 맞니? 목줄을 풀어주자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데요. 우연이와 요셉과도 사이가 좋아서 늘 셋이 함께 마당 산책을 즐긴답니다. 우야. 시간을 쪼개서 이곳에 올 정도로 바쁘지만 서두르는 법이 없다는 선생님. 왜 이렇게 여유롭게 하냐면요. 빠르게 하면요. 애들 산책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여유롭게
예, 여유롭게 제가 하면 오히려 아이들 산책 시간이 길어지고, 근데 그때는 막 진짜 엄청 빠르게 했어요.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요. 사실 선생님은 누군가의 남편이자 다섯 살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여세. 9개월째 개들에게 온갖 정성을 쏟는 가장을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여보세요? 나 이제 임시 보호처 끝나고 들어가야. 오빠 조심히 와. 알았어. 그래. 남편분이 항상 좀 늦게 오시나요? 많이 늦죠. 좀 남편한테 좀 서운하진 않으세요? 나쁜 쪽이 아니라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저는 적극적으로 돕진 못해도 제가 이해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남편 돕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뭐 그렇다고 안 부딪힐 순 없지만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남편이 근데 알려나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이거. 알았어. 네, 밤에 또 들어갈게. 네. 세상에, 아내분 마음씨도 비단결이네요. 토마스, 언제 마음이니까 안녕. 토마스, 안녕. 여한나 안녕. 윤순이도 안녕. 다음 날, 선생님이 뜻밖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지난 57년간 불법 개농장이 운영됐던 곳입니다. 지금 다 여기 있었던, 다 뜬장 있었던 곳입니다. 예, 다 뜬장 있었던 곳이고. 지금은 폐쇄됐지만 참혹했던 흔적이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무슨 일로 오신 거죠? 그냥 벌금 내면 끝이니까요. 지금 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대다수 다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분도 그만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또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주에 한 번씩은 다시 옵니다. 처벌이 미약해서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없다 보니 선생님이 직접 감시에 나선 건데요. 현재 이곳에서 염소를 키우고 있는 농장주가 때마침 나타났습니다. 자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못 하세요. 하면 안 하죠. 나부터도 우리 내가 잡는 걸 죄인지를 하면서 과거에 옛날부터 잡아왔잖아요. 애들은 뭐 사나매지 먹고 살이하잖아. 아는 걸로 하면 되죠. 아니, 응?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근데 배운 거 놓고. 좋은 데 가서 입양 가서 잘 지내고 있는 거 아세요? 언제 그러니 맞춰줘야 고맙지. 처참하게 살다가 잔인하게 희생되는 개들이 이제는 사라지길 바라봅니다. 임시보호소에 가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순아. 아, 윤순이 또 출. 괜찮아. 바로 윤순이 견사인데요. 안전 문제로 채울 수밖에 없는 목줄. 그런데 자꾸 도는 탓에 이 목줄이 꼬여 긴 목줄이 짧아지는 일이 부지기수랍니다. 윤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뱅글뱅글 돌아요. 뱅글뱅글 도는데 지금 이 줄도 지금 이렇게 있으면 계속 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갈아줬는데도 지금 이렇게 뱅글뱅글 되어 있습니다. 예. 윤순이 괜찮아? 윤순이 괜찮아? 그리고 이 친구는 소아대리사. 이 친구도 아직 마음 못 열었어요. 소아대리사 괜찮아. 이 친구는 사람뿐만 아니라 개가 이렇게 살짝만 닿아도 막 깨갱깨갱 거려요. 사람이 다가오면 얼음처럼 몸이 굳어버렸던 소아대리사. 9개월간의 노력 끝에 이제는 사람 근처까지 오는 건 가능. 하지만 손이 닿는 건 아직도 무서워한다네요. 토마스는 또 저러고 있네. 토마스 언제 마음 열 거야? 토마스, 똥을 한 바가지로 쌌어. 여섯 마리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건 바로 토마스입니다.
토마스는 아유 지금 사람에 대한 겁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가까이 오히려 가려고 하면 더 안 좋습니다. 지금 아마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매우 깊은 상태일 거예요. 예, 분명히 친구들이 거기서 이렇게 잔인하게 목에 매달아서 이렇게 방망이질 당하면서 죽는 모습을 막 목격했을 수도 있고요.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들의 비명, 절규에 가까운 신음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예. 뜬장에 살 때도 항상 밥그릇 위에 올라서서 벌벌 떨고 있던 녀석. 이제는 좀 편안하게 있어도 되는데 지금도 두려움에 휩싸인 채 계집 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서 기본적인 병원 검사도 하지 못했는데요. 건강도 걱정입니다. 아직 심장사상충 유무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심장사상충 검사를 하려면요, 그 아이를 이렇게 잡아야 되고 피를 뽑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그 아이는 조금만 터치를 해도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어요. 방치하면 생명에 치명적인 심장사상충.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요. 물이 이렇게 얼어버렸어요. 에. 여기도 얼었어요? 예, 여기도 지금 뭐 겉 표면이 이렇게 얼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나중에 꽝꽝 얼 수도 있겠네요. 꽝꽝 이제 얼었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이게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온수라도 조금 미지근하게 해서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혹독해지는 추위도 견뎌내야 하는데요. 곧 임시보호처의 그 임대 기간이 끝난다고 들었어요. 12월 31일까지는 비워줘야 된다라고 한 상황이고 한 달간은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지금 남은 아이들 어디로 갈지 지금 조금 솔직히 말하면 약간 막연하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구조한 아이들은 제가 책임을 끝까지 져야죠. 입양을 보낼 때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 중인 땅도 비워줘야 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기적처럼 목숨은 구했지만 불투명한 미래,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들처럼 세상의 모든 개들이 행복한 견생을 살길 바라는 우리의 설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안녕. 안녕, 선생님 알아? 아, 재밌겠다. 선생님 누구예요? 와, 뭐 하고 놀고 있었어? 아, 좋겠다. 수업 시간 아니에요? 와, 좋겠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재밌게 놀고. 강아지들 많이 사랑해줘요. 네, 안녕. 아유,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애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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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최근호입니다. 예. 아, 너무 멋진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 네, 석천 선생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뭔가 되게 엄청난 선생님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네, 아유,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 예. 네. 숨을 한 마리가 아닌데? 저 잠시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37마리의 개들은 더위와 추위도 피할 수 없는 좁고 낡은 뜬장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뜬장도요, 잘 되어 있는 뜬장이 있고요. 이곳은 이제 뜬장을 보시면 뜬장이 다 기울어져 있고요. 다 녹슬어져 있고요.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이게 뜬장이 네. 저도 세상이를, 제 반려견 세상이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 봤고. 네. 아, 예. 얼마 전에도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우리 체헐리즘이라고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우리 대중들에게 그 느낌을 알려주는 기자님이 계세요.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와닿았었거든요. 끝을 알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사람이 개인간 거야, 글룩 들어가. 아. 발을 디딜 때마다 통증이 밀려와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뜬장. 고통 속에서 먹을 수 있는 건 구토가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뿐입니다. 개농장 개들이 뜬장에 갇혀 지내는 시간은 평균 1년. 저도 수의사니까 네. 저는 많은 농장들을 다녀본단 말이에요. 소농장, 돼지농장, 네. 뭐 양계장 네. 이런 곳들을 다니게 되는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강아지들이 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네. 농장의 경우에는 개농장만큼 환경이 좋지 않고 지옥 같은 곳이 없어요. 얘네들은 바닥이라는 것도 없는 곳에서 네.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서 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선생님이 발견한 불법 개농장 개들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이거 진짜 먹고 살아남기 서바이벌이에요, 진짜. 저거 먹고 애들이 어떻게 살았지? 저 안에 양파, 마늘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그냥 정체 모를 빨간 국물이죠. 얘네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기생충한테 영양분 다 뺏기고 기생충 꼭 먹는 거라니까요? 뜬장 속에서 운 좋게 살아남아도 뜬장을 나가는 순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 잔인한 도살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혹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하는 걸까요? 솔직히 예전에는 개들을 이렇게 잡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았던 시절부터 사셨던 분이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아무런 것도 아니다. 우리의 목적에 의해서 이용할 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던 세상이 있었고 다른 일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쪽으로 더 도와드리고 했으면 네. 지금도 많이 이제 우리가 법제화가 되고 그런 제도들이 지금 생겨나려고 하고 있지만 네. 조금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네. 진짜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 아유, 웃고 있어. 아유. 첫 구조에 했던 여덟 아이들은 어렸는데요. 또 그 중에서도 인기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크고. 좀 까맣고 크고 까맣고 이러면 네. 근데 일부러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너무 이쁘다. 이 친구 심장 사상충에 걸렸었는데 그걸 알고도 입양하셨습니다. 스토리. 집인가? 예, 집입니다. 야, 너무 잘 갔다. 진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구나. 아우, 지금 제가 수영장을 초등학교 때 가고 안 갔는데 막 여기 애견 전용 수영장도 가고요. 아이 시원해. 네. 얼마 전에 이 친구가 강아지 관련 극장을 갔다고 해요. 강아지도 동반할 수 있는 극장. 강아지 관련 이렇게 극장에 가서 지금 이렇게 했다. 지금 저보다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거 보면 막 힘이 나요. 하고 아우 너무 감사하다. 평생 가족이 되어줄 마음 따뜻한 입양자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선생님. 입양자도 감명 받을 정도였습니다. 동물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많고 사랑이 넘치시는. 정말 진짜 입양 보낸 애들 다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되게 믿음직하고 좋았습니다. 선생님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행복한 견생을 살고 있는 녀석들. 표정이 하나같이 꽃처럼 활짝 피었네요. 기운이 만만치 않을 텐데. 다 제 이렇게
개인 사비로 했고요. 이제 개인 사비로. 개인 사비, 개인 대출도요. 이제 제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이 아니라요. 대출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 대출을 예, 일단 받았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이거 정말 진짜 큰돈 아니지만 제 출연료라도 네,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요.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보다요 더 어려운 데 많습니다. 아니요, 알아요. 예. 어려운 데 많은 거 아는데 아, 안 그러면 그렇소. 내 마음이 집에 가서 먹먹하고 힘들어서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더 도와드리고 그럼 한번 같이 이제 가셔서 아이들 좀 제가 네.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